우리 지역의 알 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말 뉴스. 1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삼동 주민자치회와 국민대가 협업하여 마을시간 은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복지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품앗이 플랫폼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정릉 지역 주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축해놓은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대 하현상 교수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현재 정릉삼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키움의 본과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우리 정릉삼동 주민들과 함께 마을시간은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시간은행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어떤 서로 사람들이 서로 시간을 매개로 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서로 신뢰 높은 사회 그리고 함께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마을시간은행입니다. 마을시간은행은 이 서로 이제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찌 보면 그 생활권 내에 있는 남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마을시간은행은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쉽게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쉽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스마트폰을 통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내가 언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면 그 시간, 필요한 시간,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그분이 가서 기꺼이 도움을 주고 또 내가 해결할 어려운 문제를 또 그렇게 쉽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은 하는 활동들은 수업을 통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소프트웨어학,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하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이 마을시간은행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가입도 좀 더 많이 분리할 수 있도록 시키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에 이제 정릉삼동 주민자치에 주민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을시간은행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좀 낯설은 개념일 수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도 제가 잠깐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나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내가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그리고 또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나 혼자서 힘들게 뭐 해결하거나 또는 해결 못해도 고민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또는 쉽게 해결하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마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누구나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참여해주고 활동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 또 신뢰와 공동체성이 잘 형성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화되길 기대해보며 다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북 길비 도서관에서 이웃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 어떤 노력과 질문들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하는 공론장이 개최됩니다. 11월 2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도서관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론장은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와 함께 진행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길빛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웃과 함께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 주민 발견단을 모집합니다. 주민 발견단은 장위동, 석관동 등 성북구 지역을 다니면서 장애인, 고립가구 및 취약계층의 이웃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혜택으로는 봉사 시간 및 활동 실비를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장애인복지관 지역 자립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주민 발견단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구를 지키는 비행 분석 캠페인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비행 분석이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분리수거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비행 분석 모습 사진을 찍어 설문지에 참여하는 실천 하나와 비행 분석을 실천하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 후 캡처하여 설문지에 참여하는 실천 둘로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 전화 마을소통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